하겠더니 2차 전지 말고 좀뭐 종목 없습니까 하면요, 제가 뭐 하이브하고 YG엔터테인먼트 말씀드렸는데 볼게요. YG엔터테인먼트 자본금 95 예쁘네요. 네, 유보율 5,400% 예쁘네요. 유보율이 5,000%를 넘으면 웬만한 악재에도 주가가 견디는 힘이 있다.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콘서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 매출이 제로였죠. 콘서트하고 음반,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 날개 하나가 꺾였다가,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이 성장주라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엔터주도 이제 호재를 만났다. 방산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측이 전 세계 신냉전으로 가면서 방산이 대세 상승 접어들듯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콘서트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엔터주도 수혜주다. 그래서 제가 번더 메이저다. 그럼 2차 전지, 방산, 엔터 이런 것 중심으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특히 콘서트 매출이 작년 4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죠. 이게 포인트고요. 블랙핑크. 제가 항상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블랙핑크가 지금 기록을 다 세우고 있어요. 블랙핑크의 정규 2집에 불과합니다. 본핑크. 블랙핑크가 뭐, 음반을 많이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핑크가 빌보드 1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빌보드 1위 한 우리나라 아티스트가요. BTS가 있고요. 스트레이키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랙핑크가 있고요. 최근에 BTS의 지민. 우리 솔로로는 또 처음입니다. 참 대단한데요. 그래서 해본. 그 다음에 지금 월드 투어. 지금 다 유럽, 미국, 유럽 다 하고 이제 아시아 투어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시아 투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는 세계 1위입니다. 8,630만 명. BTS보다 많습니다.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7월 15일에는 프랑스의 앵콜 공연합니다. 앵콜. 참,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문화적 콧대가 높은데, 프랑스는 지난번에도 뭐 난리가 나고 그 프랑스 대통령 부인까지 와서 공연장에 왔었는데요. 7월 15일.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7월,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주목하게 7월 15일 날 프랑스 공연이고, 7월에 영국 하이드파크 공연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8월 27일이 지금 블랙핑크 계약 만료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재계약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거든요. 또 오타가 있었네요.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볼때이 정도 7월까지 공연을 잡을 정도면 7월 15일까지 잡을 정도면 재계약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들이 굳이 뭐 블랙핑크가 뭐 재계약 안 해서 해체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재계약 여부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트레저라고요. 요거는 이제 일본 멤버도 있고 일본 또 겨냥해서 했는데 아시아 투어도 나설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베이비 몬스터입니다. 베이비 몬스터. 그래서 2분기에 데뷔를 하는데 벌써 유튜브 구독자 수가 160만 명. 벌써 떡잎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7년 만에 YG에서 나온 또 걸그룹이기도 하고, YG가 블랙핑크도 육성한 걸 감안한다면 기대가 크다. 그래서 지금 블랙핑크에 너무 편중돼 있는데, 네, 다변화된다. 이런 점도 호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역시 중요한 건 재계약 여부인데요. 만약에 블랙핑크와 재계약했다. 이러면 주가가 여기서 뭐 상한가 두 방은 그냥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으로 보면 YG가 지금 JYP가 2조 7천억, SM이 2조 3천억인데 YG엔터테인먼트가 1조 1천억. 이건 너무 싸죠. 상대적으로. 아무리 블랙핑크 뭐 할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하이브와 YG엔터테인먼트가 최우선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하대표님 2차 전지 외에는 좀뭐 없습니까? 한다면 좀 하이브하고 YG엔터테인먼트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이브도 참 좋은데요. 하이브는 제가 리포트 쓰고 있으니까 올려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 장중 핫 종목이었습니다.